댄서들은 항상 카운트로 얘기하잖아? 트위치라는 것 좀 들려주세요. 원인 먼저 짤게요. 그러니까 나도 안무 연습을 시작하면 메트로놈처럼 막 카운트를 세는 말이야. 근데 요새 니시 스키가 뭐라는 줄 알아? 내 음악 안에 이야기가 다 들어있대. 아니 악보가 뭐고 내 작곡이들 완벽하더라니까. 아니 그걸 작업하는 내 옆에서 자꾸 말하는 의도가 뭐야? 니시 스키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. 아무튼 여러분 좀 특이해. 보통 발레리노 하나씩 다 그렇잖아. 모든 빛을 한 몸에 담고 모든 시선을 견뎌내는 존재. 물에 비친 자신을 사랑하며 화려한 미소 마지. 그래 니진스키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지. 맞아. 아니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? 혹시 딱 맞는 단어가 있었는데. 도스카 도스카스 그리운 러시아의 겨울을 닮은 추 도스카 우리만의 수 씁쓸한 향이 나는 눈이. 야 그 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. 딱이지! 뭐가 딱이야? 아,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들어가고 있어? 이거를 어제 콘체드로 니진스키랑 수다 들었다면서? 그쪽도 나 같은 작곡가를 만난 게 처음일 테고 나도 니진스키 같은 발레인을 만난 게 처음이니까, 그치? 화려한 발레인은 많지만 펜트루슈칸 될 수 없어. 순수한 쓸쓸함을 다 가진 비싸르게 아니지 도스카 슬픈 그리움 도스카 그게 정답이네. 도스카 우리만의